1,000원으로 싼다. 주겠습니다. 우주차에도 힙합을 뽑지 말라 그랬는데 힙합을 뽑고요. 우주차에도 쌈바를 뽑지 말라 그랬는데 쌈바를 뽑더라고요. 쌈바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봐요. 우리 의상들이 다 수술이 많죠. 왜 수술이 많겠어요? 그죠? 바운스도 있고 움직임 무브먼트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저보로요 믹스 바운스래요. 네, 바운스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잘못된 바운스를 하고 있어서 믹스 바운스래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우리라고 하지 마. 나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아, 하지 마. 이때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 스트레스 받아. 완전 귀여워. 장난 아니야. 짱 귀여워. 강 선생님이 툭 한마디 던졌던 게 뭐냐면, 나 놀이기구 못 타. 이러는 거예요. 걸렸구나. 최악이에요, 최악. 실은 선생님이 생일이셔가지고 짜잔.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깜짝 파티를 하고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는 소나무가 원래 절개 지조 강사시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소나무를 드렸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냥 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키우지? 그래요, 속으로. 쌈바는 바운스가 들어가는 그 리듬이 너무 틀려요.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내가 리듬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힘든 과제인 것 같아요. 댄스 스포츠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역시 저 사람은 댄스 스포츠 선수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쌈바 김유리 김강사. 김규리, 김강산. 아, 잘 왔습니다. 이 좋은 지렛대를 찾으면 말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규리 씨는 춤이라는 지렛대를 확실하게 찾으신 것 같아요. 남경규 씨. 네, 김규리 씨 잘 봤습니다. 아, 우선 그 칭찬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출연할 때 그 몸하고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쓰는 그 근육과 춤을 출 때 쓰는 근육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연습을 참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 이 몸에 이 근육들이 꼭 춤을 정말 많이 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갔다는 게 정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저나 시청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삼바가 요즘 그 후덥지근한 날씨하고 굉장히 그 잘 어울리는 밀림 속에 그것도 타잔과 제인을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기한테 그 주어진 그 이 부분들 음악적인 그런 그 공간들을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좀 채워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예, 그리고 예, 춤은 역시 보여주기 위해서 추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무대에 정말 몰입해서 출 때 관객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봤습니다. 네. 네. 타잔이었군요. 어쩐지 털이 많이 빠지더라. 황감독님. 예, 이제 이 경연도 이제 반환점을 도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을 바꿔가면서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는 이제 모든 팀들에게 댄스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심사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삼바 액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보통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모두 무브먼트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 소화하셨고요. 단지 이제 삼바의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바운스의 폭이 너무 약간 좀 작았다. 그리고 힙 무빙도 조금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조금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리버스 롤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잘 숙련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원 씨. 김규리라는 이름과 또 그렇게 멋진 의상과 삼바라는 춤과 음악까지 제가 엄청난 기대를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다가 조금 이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매주 보여주시던 김규리 씨의 그 200% 가까이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오늘은 조금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제가 진심으로 걱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까지보다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규리 씨 힘 내시고 김강산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해 주시고요. 자, 김규리, 김강산 팀을 응원하시는 분은 메시지창에 숫자 1번 또는 김규리라고 적으신 후 샵 0500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소라 씨. 네, 춤을 쓰는 근육으로 몸매가 바뀐 김규리 씨 부럽습니다. 네, 김규리 씨가 추는 춤이 매주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담감도 있는데요.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이렇게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김규리 씨 인기에 힘이어서인지는 몰라도 김강산 씨도 같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김강산 씨가 보는 파트너 김규리 씨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 순간 항상 노력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김규리 씨가 보는 김강산 씨의 매력은요? 되게 독하신데요. 되게 독하신데 정말 그 노력형이고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수 있다 봅니다. 김규리, 김강산 심사위원 점수 보겠습니다. 남경주 씨 7점입니다. 황선우 씨 6점입니다. 김주원 씨 7점입니다. 네, 김규리, 김강산 심사위원 합계 점수 20점 받으셨습니다.